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자동차 IT 융합학과 김종찬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 개발 방법론들이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분이 배정돼 있어서 시간이 좀 길기도 한데요. 가능하면 좀 소프트하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이 좀 쉽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성 관련돼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흔히 말하는 도요타 리콜 사태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복잡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자동차 안전 쪽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도요타 리콜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911이라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녹화돼서 급발진 의심되는 사고가 이렇게 그 녹음이 돼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사고는 2009년 8월 28일 샌디에고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이 사고의 결과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더 이상 이제 자동차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4명의 가족이 다 직사를 하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의 운전자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 이 굉장히 도로 상황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사고를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사고는 뭔가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주위 사람들이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가족 4명이 사망을 했고 이게 2009년형 렉서스 차량이었는데 사실은 이 차량이 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 수리를 하는 도중에 정비소에서 렌트를 받아가지고 차를 운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비극적인 사고로 굉장히 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세일러, 마크 세일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세일러 vs 도요타 케이스라고 두 개를 합니다. 이러고 나서 도요타에서는 리콜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리콜 첫 번째 한 리콜은 뭐냐면 데들리 프로매트라고 하는 불리는 리콜인데요. 이 엑셀 페달이 프로매트에 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숙하게 페달을 밟고 나서 이거를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이 플로우맷에 꼈다라고 하는 게 도요타에서 의심해서 리콜한 첫 번째 리콜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만약 기구에 대한 리콜이죠. 소프트웨어랑 관계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0년 1월에는 또 어떤 리콜이 있었냐면은 스티킹 엑셀러레이터 페달이라고 페달을 꾹 밟은 다음에 발을 뗐을 때 굉장히 그 드문 케이스로 페달이 회복되지가 않는다. 기계적으로 굉장히 프릭션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개의 리콜이 있었고 이 두 개의 리콜에 해당하는 차종이 총 900만 대로 엄청난 규모의 리콜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두 개의 다 리콜 케이스 둘 다 소프트웨어랑 사실 관계가 없는 순수하게 기계적인 기구적인 리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0년 12월에 10밀리언 달러의 합의를 하고 일단 이 케이스는 종료가 사실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료할 때까지 이게 소프트웨어 결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유야무야 사실 넘어갔던 케이스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케이스를 NHTSA 즉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NHTS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NHTSA하고 나사 사람을 달로 보내는 그 나사입니다.
NHTSA와 나사가 공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전자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합니다. 이 합동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2011년 2월에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스터디의 결과 ETCS, 즉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이죠. ETCS 시스템에 어떤 전자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말이 좀 애매한데 결함이 없다라고 한건 아니지만 결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결국은 리포트를 내서 어찌 보면은 도요다에 대해서 전자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에 대한 면책을 해줬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1년 2월이었죠.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그때 막 헷갈리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 이게 전자 제어 결함이다, 아니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아니다, 뭐 이러면서 도요다가 이겼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던 시점이죠. 근데 이 2008년 사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고인데, 사실은 이 사고가 나기 전에, 2007년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케이스는 북 아웃 vs 도요다 케이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케이스는 피해자가 할머니입니다. 피해자가 할머니라서 어찌 보면 운전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급발진, 자동차의 결함을 의심하지 않고 운전자의 문제가 있든지 있지 않았나라고 많이 의심을 했던 초반에 그런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사실은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일러 케이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정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좀 보시면 앞에 그 세일러 케이스와는 다르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법정에서 접근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두 명의 원고 측 전문가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북아웃이라는 할머니 그 피해자 이분 쪽에서 전문가 증인들을 요청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것까지 진행을 하냐면 도요타의 ETCS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코드를 다 미국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코드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 테스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전문가와 이 전문가의 팀들이 들어가서 실제 테스트도 하고 소스 코드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원고 측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대한 그 스크립트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중간에 좀 보시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ETCS 시스템의 결함,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급발진의 사유인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급발진이 발생하는 것을 또 재현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런 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분이 마이클 바라고 하는 저 전문가 분인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전문가로서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자기 회사의 엔지니어들과 같이 들어가서 그런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테스트한 도요다 ETCS 시스템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이제 운전자가 밟게 되면은 그 페달을 얼마큼 밟았는지에 대한 게 전자적인 시그널로 만들어져서 컴퓨터, ETCS 컴퓨터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는 악셀 페달을 밟으면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와이어가 당겨져서 오른쪽에 있는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그에 따라서 공기가 엔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지금 스로틀이 얼마큼 밟혔는지에 대한 퍼센티지가 전자적인 시그널로 아날로그 시그널로 ECM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은 ECM은 이 정도 악셀이 밟혔다라고 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스로틀 밸브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컨트롤하는 모터가 달려 있는 부품입니다. 저 부품이 살짝 이걸 열게 되면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엔진 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엔진에 공기가 얼마만큼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오토노머스하게 동작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 엔진은 더 빠른 RPM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포인트는 저 밸브가 얼마큼 열렸느냐라고 하는 것만 컨트롤하고 그 뒤에 모든 작업들은 엔진이 그 스스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밸브가 정교하게 컨트롤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문제의 도요타 ETCS의 전자 부품의 그 흔히 말하는 ECU의 모양입니다. 보시면 두 개의 커다란 칩이 있는데 오른쪽에 칩이 메인 CPU이고요. 저 안에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또 별도의 칩이 하나가 있는데, 저 칩은 모니터링 칩으로 페이스에이프를 위해서 메인 기능이 동작하고 동시에 그 메인 기능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또 칩이 외부에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는 페이스에이프 기능들을 만들어서 이런 ECU를 만들어 놨던 거죠. 도요타의 ETCS 부품의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 저 ECU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마이클 바의 증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증언들이 실제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법정에서 그 판사를 앞에 두고 증언하는 내용이 다 스크립트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알지 못할 정도의 복잡한 내용들을 판사한테 증언을 하고 판사가 꼬치꼬치 거기에 대해서 캐물으면서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는 게 전부 다이 법정 기록에다 남아 있는데요. 그때 법정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로 엔진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품질이 아주 낮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11,000개 이상의 전역 변수가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 매저라고 하는 소스 코드의 분기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소스 코드가 그중에서도 그 펑션이 얼마나 복잡하냐를 측정하는 매저가 있는데요. 그 매저가 50 정도가 되면은 메인테인이 불가능한 코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50이 이상 되는 함수가 67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소스 코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라고 첫 번째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에이프 아키텍처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결국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뒤에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체적인 아키텍처에서 한 부분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나게 되는 SPOF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증언 내용이고, 그다음에 싱글 빗 플립으로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잘못된 값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유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드웨어,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안에서 칩 안에 있는 싱글 비트 0에서 1로 플립이 일어나는 건데, 그 플립이 일어나는 거를 강제로 유발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급발진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게 페이스웨이프 아키텍처가 그걸 제대로 디텍트해서 안전 상황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지만 제규 함수를 사용해서 스택 사이즈의 오버플로우가 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흔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특히나 미션 크리티컬한,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는 쓰면 안 되는 그런 기법이죠. 저것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마저도 지키지 않은 코딩 가이드라인. 코딩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코딩 가이드라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코드 리뷰를 통해 가지고 밝혀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오색이라고 하는 표준 운영 체제 스펙이 있는데요. 이 표준 운영 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하우스에서 만든 비표준 운영 체제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다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이것들이 다 판사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다 저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계속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런 법정에서의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죠. 이분 말고도 필립 쿤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인데 이분도 또 증언을 합니다. 이분은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발표한 자료를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도요타의 페이스에이프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지금 그 운전자가 RPM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속도는 줄지 않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인컨시스턴시한 상황이 발생했다. 브레이크가 밟혀 있는데 불구하고 속도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엔진을 스탑을 시키는 게 정상적인 로직입니다. 실제로 엔진제어 소프트웨어에는 다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고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도요타의 이 페일세이프 아키텍처에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가 밟혀 있는데 속도가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엔진을 아이들 상태로 만든다 라고 하는 로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직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 로직이 어떨 때 동작되게 되어 있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만 거기에 대한 체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는 상황에서 그 뭔가 시스템적으로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급발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페달이 밟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언제 체크를 하냐면은
이 브레이크를 놓을 때 혹은 밟을 때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완벽한 릴리즈나 혹은 릴리즈된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밟히는 상황, 그 이벤트가 발생해야지만 인컨시스턴시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오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발생을 하고 차가 계속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레이크를 톨 릴리즈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이 ETCS가 그때 인컨시스턴시 체크를 해가지고 엔진을 스탑시켰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바보 같은 말이죠. 왜냐면은 급발진이 발생해가지고 엔진이 막 굉음을 내면서 질주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풀 릴리즈를 해야 되지만 되는 거죠. 당연히 드라이버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자기의 모든 체중을 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망 시점까지 브레이크 페달은 릴리즈가 되지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셰프 아키텍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동작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페이스셰프 아키텍처였던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런 페이스셰프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메인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이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악셀러레이터 페달이 있습니다. 이 페달이 결국은 악셀이 얼마큼 밟혔는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거를 두 개의 시그널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그널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전부 다 페일세이프를 위해서입니다. 악셀에 대한 포지션 센서가 두 개, 서로 다른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독립적인 시그널로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이 근데 희한하게 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이 일어나서 디지털로 바뀌어서 오른쪽에 있는 메인 CPU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AD 컨버전하는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지금 리던던트하게 시그널을 밖으로 뺐지만 결국 걔네들이 하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개를 총괄 관리하는 동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해결이 불가능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코드 리뷰나 시스템 리뷰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페이스셰프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이 페일러 시나리오를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이클 바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만 그 왼쪽에 보면 엑셀러레이터가 있고요. 그 엑셀러레이터가 얼마큼 밟혔는지를 태스크 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태스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이죠. 그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네모져 있는 스로틀 커맨드라고 하는 데다가 라이트를 하고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모터 컨트롤 태스크가 리드 읽어서 최종적으로 스로틀 밸브를 열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중간에 어떤 버퍼가 있는 거죠. 중간에 버퍼가 있어서 페달이 얼만큼 밟혔는지를 읽어내는 그런 하나의 태스크가 있고 그 데이터를 변수값으로 쓰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변수값이 저 중간에 있는 네모에 써지게 되면 그거를 읽어가지고 뒤에 있는 모터 컨트롤하는 놈이 밸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엑셀러레이터 페달이 밟힌 정도가 오른쪽에 모터 컨트롤 테스트까지 정상적으로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서 마이클 바가 만들어낸 페일 케이스는 뭐냐면 이 태스크 X 왼쪽에 있는 태스크 X를 죽이는 겁니다. 그 태스크 X를 죽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저 커맨드 지금 스로틀이 얼마큼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는 글로벌 베리어블 값 메모리 값이죠. 그 값의 데이터를 써주는 게 결국은 이제 중단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전에 이 태스크가 죽기 직전에 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케이스는 50%만큼 엑셀을 밟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태스크 X가 죽은 거죠. 그러면은 악셀을 릴리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 밟았다라고 하는 정보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값이 미러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배리어블 하나에 저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모터 컨트롤 태스크는 50% 밟았구나라고 하고 엑셀이 밟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모터를 열어서 아예 밸브를 열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일세이프 모니터링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엔드투엔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페일세이프 시스템은 뭐만 봤냐면은 저기에 있는 저 변수값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스로틀 밸브가 그만큼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모니터링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왼쪽에서 아무리 엑셀을 놓는다 하더라도 이 페일세이프 아키텍처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변수에 써진 대로 지금 밸브가 열려 있구나, 문제가 없는 거지라고 페일세이프 아키텍처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지금 엑셀을 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페일세이프가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X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로테이션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태스크 X가 죽어서 사람을 이제 죽게 만들었다. 뭐 이런 굉장히 테크니컬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3년에 이 법정 증언이 이루어지고 법정에서는 도요다가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는 걸 숨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리기 전날에 도요다가 국가 이분하고 이분은 죽었지만 유가족들하고 합의를 해서 결국은 그냥 합의를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합의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요다가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비슷한 케이스들을 전부 다 합의를 해 나갑니다. 도요다가. 그래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소요가 됐을 건데 얼마의 합의가 되어 있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다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합의의 결과 도요다가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함이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도요다 사장이 미국에 끌려와서 굉장히 굴욕적인 증언과 의회에서 굴욕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나라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면에 일어났던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예, 잘 봤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페이스북이 안 예. 일반적으로 하드웨어가 하나의 기사. 예. 아까 얘기했던 페이지 하드웨어가 그렇죠. 예.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포스터로드한 시스템 누가 같은 시스템과의 예. 사실은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도요다는 설계를 한 거죠. 저 방금 보여드렸던 지금 보면 하드웨어가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에서 소프트웨어 저기 하드웨어 페인이 왔을 때 예. 시스템적으로 액티브 스탠바이 위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짜도 예.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 페인이 예.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분야는 일반적으로 액티브 스탠바이나 리던던시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기 같이 이제 굉장히 개발 기간도 길고 단가가 비싼 시스템의 경우에는 트리플 리던던시를 보통 많이 쓰는데 자동차는 단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던던시를 쓰지 않고 하드웨어 하나를 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방어 로직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서 시도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도요다 UA 급발진 케이스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조금 더 최근 사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사건은 도요다 오토파일럿 인명사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16년 5월,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2016년 5월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던 사고고요. 테슬라가 이 직전에 사실은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릴리즈를 해서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이다라고 마케팅을 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저 왼쪽에 보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 도요타 오토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광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튜브 사이트에 출근하면서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어떤 굉장히 팬이었죠. 이 도요다, 저기 테슬라에. 이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 케이스를 좀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이 삼거리에서 위에 이게 이제 테슬라였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여기에 트레일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가 좌회전 대기를 하다가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가 직각으로 길을 막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 테슬라 차량이 이 자율주행 모드에 있었는데 저 트레일러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밑을 빠져나가면서 충돌을 하게 되고 즉사하게 되죠. 이 운전자가. 이 케이스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테슬라가 봤을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런 그 굉장히 잘 뚫려있는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결국은 좌회전을 하기 위한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게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하면서 이 면이 직각으로 도로를 막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 저 트럭의 옆면을 보시면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의 트레일러고요. 게다가 색깔도 회색이죠. 그래서 도로 색깔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트럭이 저기를 막고 있는 장면을 영상을 찍게 되면은 회색으로 그냥 쭉 이어지는 모양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모빌라이 카메라, 즉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던 모빌라이 카메라가 미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 이게 아무도 없다, 도로다라고 디텍트를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그냥 차량이 저 트레일러 밑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 그림들은 다 NTSB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해서 만든 그림이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닛자에서 파이널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파이널 리포트의 결과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닛자에서 두 가지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시스템이고요. 충돌 위험이 났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오토파일럿 기능. 오토파일럿 기능은 차선을 따라가지고 주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두 가지 다 디자인된 대로 잘 동작했다라고 리포트를 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두 개가 이런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이 테슬라에서 이제 그 마케팅할 때는 굉장히 자율주행처럼 마케팅을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 가이드나 매뉴얼에는 이거는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핸들에 손을 꼭 올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운전자 분은 그거를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핸들을 띄고 앞에도 보지 않고 사용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이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해서 이 AEB나 그다음에 오토파일럿 기능은 완벽한 게 아니라 운전자를 단순하게 보조하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었고요. 물론 이제 이 피해자와 그 다음에 테슬라 사이의 민사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와 별도로 진행됐겠지만 어쨌든 이 기능 자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디자인된 대로 동작을 했다. 이 제품 자체가 디자인됐을 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커버하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그러니까 좀 2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 앞에서 그 도요다 케이스랑은 사뭇 틀리죠. 이두 번째 케이스는.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를 볼 텐데 이세 번째 케이스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보행 사고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네, 보시면 지금 그 자전거를 끌고 가시는 분하고 사고가 난 장면이고요. 이건 안쪽에서 자율주행차를 모니터링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는 분이죠. 밑에를 좀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기 언더 1초, 0.5초 정도에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또 앞에 사고들이랑 굉장히 또 틀린 케이스인데요. 앞에 사고들은 완성차에서 발생했던 사고이고 이 케이스는 완성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연구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던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차가 정면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피해자분은 사실은
사이클을 끌고 무단횡단을 즉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밤이었고 여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로등도 없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분이 출발한 위치가 숲입니다. 보시면 숲. 이 숲에서 튀어나온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퍼레이터가 즉 이 모니터링 요원이 발견을 못하고 그냥 사망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이걸 보면은 충돌 6초 전에 즉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NTSB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버에서 제공한 로그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겠죠. 충돌 6초 전에 오브젝트가 디텍트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 뭔가 앞에 있다라고 디텍트를 하게 되고요. 충돌 6초 전이라고 하면 거리로 보게 되면 한 100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 전에 1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디텍트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이다, 뭔지 모르겠다, 이거 사이클이다 이런 식으로 디텍트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디텍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돌 1.3초 전에 아 이거 부딪힌다 라고 디텍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디텍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이제 판단 제어 시스템하고의 연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브레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킹을 하지 않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 보시면 이게 이제 볼보의 XC90 차량인데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차량이고 당연히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브레이킹 기능을 이 연구용으로 만들면서 다 꺼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조사 중이고요. 아직까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 보신 세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첫 번째는 도요다의 급발진 사태이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크래시, 세 번째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만들었던 사건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런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그 뒤에 발표하신 두 번째 여사분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은 ISO 26262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ISO 26262는 2011년 11월 10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시면 굉장히 좀 애매한 시점인데 그 세일러 그 다음에 북아웃 이런 도요다와 이 법정 다툼들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점들이죠. 네, 그런 시점 정도에 이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이 먼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애매한 시점입니다. 어쨌든간에 ISO 26262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쪽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V사이클 프로세스에 기반을 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이죠. 전자제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이 안전하게 개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제조물 체계법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연사분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SO 26262를 사실 이해를 하시려면은 ISO 26262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V사이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뒤에 좀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다 ISO 26262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그 메소드로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V사이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사이클 프로세스는 흔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흔히 가장 많이 배우는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개발 프로세스는 다들 아시는 워터폴 모델, 폭포수 모델이라고 부르는 워터폴 모델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폭포수 모델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검증, 유지보수까지 이렇게 단계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게 단계를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폭포수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모델로 만들어서 레퍼런스를 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모델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흔히 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보통 얘기하는 커스터머가 있고 커스터머의 발주를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시스템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죠. 근데 이 왼쪽하고 비교되는 오른쪽에 V사이클 모델을 보시면은 일단은 그림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밑으로 떨어지는 모델을 왼쪽에 폭포수 모델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른쪽은 떨어지다가 중간에서 꺾여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모델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의 단계에 적혀 있는 내용도 조금씩 틀립니다. 보시면 요구사항 분석, 아키텍처 설계, 단위 설계 구현, 단위 검증, 시스템 검증, 통합 및 검증 뭐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조금 틀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꺾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X축에서 이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즉 X축으로 쭉 흘러가는 건 선후 관계죠. 이걸 한 다음에 저걸 하고, 저거 다음에 저걸 하고, 이걸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단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거를 굳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든 다음에 다시 꺾여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Y축에 depth가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Y축의 depth는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추상화 수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Y축에서 위에 쪽에 올라가 있는 단계는 추상화 수준이 높은 거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디테일, 즉 코딩, 그리고 디테일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가장 위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요. 마지막에 내려가면 이제 코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코딩 레벨에 가까워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꺾여 올려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매칭되는 레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것부터 좀 보시면 단위 설계 및 구현, 코딩인데요. 코딩을 밑에서 하게 되면 그 코딩된 개별 모듈에 대해서는 단위 검증을 그 레벨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위에서 아키텍처 설계를 했을 건데 그 아키텍처 설계를 한 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거는 단위 코딩 레벨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시스템 레벨의 검증에서 그 레벨을 맞춰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했던 요구사항 분석이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른쪽 끝에 있는 통합 및 검증 단계, 오른쪽 끝에 그탑 레벨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디테일 레벨을 추상화 레벨을 Y축으로 세팅을 하고 그걸 이제 매칭되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속 프로세스를 만든 게이 V사이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V사이클 모델은 워터폴 모델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은 몇 가지 좀그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강조된 모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워터폴 모델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본 가정이 뭐냐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할수 있다. 말하자면 디버깅을 할수 있다를 전제로 하는데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번 릴리즈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걸 탑승을 해서 판매가 되게 되면은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유지보수를 하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센터로 차들이. 그래서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거의 완성돼 있는 버그가 없을 수는 없지만 거의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정도의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는 게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VMV,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V의 왼쪽 V 왼쪽에 그 내려가는 날개와 올라가는 날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려가는 날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날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밸리데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VMV,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베리피케이션은 절차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단계 단계를 밟아서 개발되었는가에 대한 게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개발, 그러니까 리퀘어먼트 분석을 하고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코딩을 하고 이러한 개발이죠. 말하자면 코드를 만들어낼 때까지의 과정들이 왼쪽 날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디파인되어 있는 절차들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베리피케이션, 절차를 지켜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테스트로 결국 검증하는 게 밸리데이션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유닛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오른쪽에 올라가는 부위로 밸리데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NV가 강조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워터폴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V사이클 모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V사이클을 거쳐가지고 개발하는데, 보통 다른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유의 툴과 메서돌로지입니다. 물론 이 다른 분야에서도 툴이나 메서돌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자동차 분야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툴과 메서돌로지에 의존해가지고 모든 절차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툴과 메서돌로지가 다 거의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프리덤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툴과 메서돌로지에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개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툴과 메서돌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툴과 메서돌로지 관점에서 한번 정의를 해본 V사이클 프로세스입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절차가 있긴 한데, V사이클 모양이 있긴 한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앞에 처음 보여드렸던 그 V사이클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통 얘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보여드린 이 세컨 V사이클의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이걸 프로세스 관점보다는 약간 툴과 메소돌로지 관점에서 이런 메소돌로지와 이런 툴을 사용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형태의 V사이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그림은 흔히 이제 툴 벤더들이 가지고 세일즈를 할때 사용하는 그런 V사이클 모델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모델링 앤 디자인, 그 다음에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타겟팅, 하드웨어 인더 룹 시뮬레이션, 마지막에 시스템 테스팅, 저 단계를 거쳐가지고 V사이클 모델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개별 단계들을 들어보신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RP 같은 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같은 거는 자동차 분야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인덜럭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분야에서 좀 특이하게 많이 사용하는 메소돌로지인데, 저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V사이클의 맨 왼쪽 위에 있었던 첫 번째 단계가 모델링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 도메인에서도 요즘에 MBD라고 보통 얘기하는 모델 베이스드 디벨로먼이라고 하죠. MBD 하면서 모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그런 MBD 기반으로 개발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자동차 분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거의 MBD 기반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포인트가 이제 MBD 기반의 모델링 앤 디자인 단계인데요. 보시면 이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데,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어 알고리즘이 되겠죠. 제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자동차 분야의 제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극명하게 틀려지는 점이 뭐냐면, persistent storage가 없습니다. 자동차 제어 시스템은.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동차 제어 시스템은. 왜냐하면 자동차가 달리면서 뭔가 인포메이션이 게더링 되는데, 현재 지금 게더링 되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실시간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보내서 액추에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왼쪽에서 시그널들이 막 들어온다, 실시간으로. 그럼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죠. 실제 그 수학적 연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된 결과를 아무데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뽑아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컨트롤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퍼시스턴 스토리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왼쪽에서 시그널들이 들어온다. 그런 그 시그널들을 받아가지고 더한다, 곱한다, 뭐 적분을 한다. 이런 수학적인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변수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변수를 10개를 받는다. 그 변수 10개를 가지고 연산을 한다. 마지막에 펑션이 끝날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두 개의 변수 값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그 어찌 보면은 구조가 단순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저런 툴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델을 세워서 컨트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합니다. 하다못해 더하기 하나도 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변수 1과 변수 2를 더한다.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된 그 로직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시뮬레이션 툴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 값들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게 어떻게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시간이 흘러갈 때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변하면 아웃풋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플라팅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 플라팅을 가지고 이게 펑셔널리 문제가 없는지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이제 모델링 앤 디자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컨트롤 알고리즘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자동차에 연결을 해보지 않았고 완벽하게 다 시뮬레이션으로 PC에서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뭘 하냐면은 래피드 컨트롤 프로타이핑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는 뭐냐면 코딩을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그거를 결국은 C 코드로 만들어야 할 텐데 C 코드로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제어 엔지니어들이. 그다음에 그러고 싶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솔루션이나 툴의 도움을 받는데 왼쪽에 저런 로직을 그림으로 그려놨으면 저 로직을 자동으로 C 코드로 변환을 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리얼타임 타겟이라고 하는 저러한 장비가 보이시죠? 저 장비에 코드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그런 것들이 솔루션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다 저런 장비들을 다 사용을 다100%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같이 저런 툴을 가지고 뭐 로직을 세운 다음에 버튼을 몇번 클릭해가지고 뭐 누르게 되면은 그 로직이 자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리얼타임 타겟이라고 하는 제품에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장비를 들고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실은 다음에 파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인비이클 네트워크이랑 와이어 연결을 몇 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어 시스템이 자동차의 플러그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로직이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죠. 저 장비가 이제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장비 하나를 저거 구매하려면은 한 7, 8천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한 명이 저걸 한명 한 개씩 쓴다고 하면은 개발자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그 개발자들이 저 장비를 구축하는데 저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몇 억이 들어가게 되죠. 저걸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큰 자동차 회사에서도 저거 제발 안 사면 안 되냐? 엔지니어들한테. 저거 너무 많이 사가지고 회사가 등골이 휜다 뭐라고 하면서 안 사주고 그런 단계도 너무 비싸가지고 저 장비들이.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까지는 필수 장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C 코딩을 하지 않고 제어 로직을 툴에 의존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7천만 원짜리 장비를 갖다가 양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가 ECU에다가 저거를 양산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양산 모델을 만드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타겟팅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낸 컨트롤 알고리즘을 C 코드로 만들어내고 그 C 코드로 만들어낸 거를
ECU에다가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양산 제어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인데, 이 코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툴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Automatic Code Gener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왼쪽에 있는 저런 툴들이 보통 C 코드를 자동으로 뱉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코딩을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매뉴얼 코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좀 독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코드 제네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매뉴얼 코딩에서 오토매틱 코드 제네레이션을 많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저거는 좀 팀마다 혹은 어떤 임원들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개발 조직의 호불호가 갈립니다. 호불호가 갈려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당연히 저 코드를 자동 생성해야지, 네가 왜 코딩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 저거를 어떻게 믿느냐, 자동 생성된 코드를, 그리고 저거 유지보수가 되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팀마다 좀 틀려집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택하든 결국은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를 ECU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양산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타겟팅 단계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하드웨어 인더룹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좀 트리키한 단계인데,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앞에서 이제 ECU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양산을 하기 위한 ECU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디버깅이나 좀 튜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임베디드 컴퓨터에 소스 코드가 들어가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이 제품을 자동차에다가 직접 연결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에 직접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단계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로직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됐을 경우에 세이프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테스트를 하는 분의 이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봤자 이게 문제가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이걸 테스트를 굳이 양산차에 붙여서 하기가 싫은 단계가 이 단계가 되죠. 이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실제 플랜트, 즉 자동차에 붙이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붙이질 않고 하드웨어 인더룹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보는 HILS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죠. 마찬가지 장비 디펜던트하게 갑니다. 저 장비는 뭐냐면 왼쪽에 보는 그 비이클 다이나믹스 모델, 자동차의 컨트롤 로직이 아니라 자동차의 움직임을 모사하는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스 모델을. 그러면은 그 모델을 저기에 있는 플랫폼에 다운로드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저 플랫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밑에 있는 ECU랑 붙여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상의 자동차의 리얼타임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ECU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자동차랑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힐스 플랫폼은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 GUI라든지 어떤 모니터링 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금 ECU가 이런 컨트롤을 커맨드를 내리고 있고 자동차가 어떤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GUI를 통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ECU를 자동차에다 붙이지 않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툴에 붙여서 일단은 기초적인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드웨어 인더룹 테스팅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진 제어기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엔진 제어기를 개발하는 회사에 가면은 당연히 엔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엔진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서 엔진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에 가게 되면은 전부 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ECU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자동차가 막 부릉부릉 움직이는 그런 엔진에다가 붙여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가게 되면은 테스트룸이 있는데요. 테스트룸에 가면은 엔진은 하나도 없고요. 저런 장비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비가 있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와이어를 연결시킨 다음에 시동을 거는데, 엔진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PC에서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연료량을 얼마를 놓고 시동을 건다, 부르렁 거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저 힐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는 엔진의 역할을 해서 ECU가 엔진에 물려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검증을 하는 게이 하드웨어 인더룹 테스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휠스 플랫폼은 엔진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서스펜션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 자체의 레터럴 포지션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시스템 테스팅 단계인데요. 이 시스템 테스팅 단계는 실차에 붙여가지고 마지막 튜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랑 굉장히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 디버깅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디버거 같은 디버거죠. 그러니까 GDB나 이러한 디버거를 이용해 가지고 소스 레벨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각각의 라인 바이 라인에서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는 뭐 그런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어려운 디버깅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달리고 있는데 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 되면은 제 여기가 멈추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거나 이런 전통적인 디버깅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ECU 안에 있는 variable를 런타임에서 돌고 있는 걸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밖에서 돌고 있는 도중에 바꿔서 어떤 behavior를 보이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그걸 calibration measure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calibration measurement를 하기 위한 통신 표준이나 디버깅 표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AJAM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인데, 그 표준에 맞춰가지고 ECU들이 개발이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빌드될 때 그것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빌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스탠다드에 의거해서 캘리브레이션의 매저먼트가 발생을 하고,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차는 달리고 엔지니어들은 거기에 타서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ECU 안에 있는 변수값이 변하는 걸 모니터링을 하고 ECU 값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스템 테스팅 단계를 거치면 완성 단계의 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툴에 디펜던트하게 개발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V-Cycle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에 이제 MBD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D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의 거동과 자동차를 제어하는 컨트롤 로직을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코딩을 하지 않고 표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MBD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의 센서,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제어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코딩을 하고 자동차를 실제 가져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델을 세워가지고 이 모델에 의거해서 자동차에 대한 다이나믹스와 자동차에 대한 컨트롤 로직을 저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아니면 스테이트 머신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 예제프를 좀 보시면은, 자동차의 그 실제 플랜트 모델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제어기는 컴퓨터에 해당하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자동차의 피지컬한 움직임과 그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움직임, 이두 가지를 약간 다른 방법을 쓰지만 서로 다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그 모델링할 때 자동차의 움직임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요. 두 번째, 스테이트 머신이 이제 저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델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걸 가지고 실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플랜트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 그림으로 그려낸 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자동차에 어떤 인풋을 주게 되면 자동차가 어떤 속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를 모델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 마찬가지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컨트롤 알고리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보면은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은 어떤 계산을 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디테일한 컨트롤 로직과, 그다음에 흔히 이제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if, else, 뭐 스위치 케이스 이러한 코딩으로 분기 로직으로 표현해야 될 그런 로직들이죠. 그런 로직들을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컨트롤 로직과 플랜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때 코딩을 하지 않는 거죠. 코딩을 하지 않고 모든 거를 다 툴과 비주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거를 합쳐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이런 인풋이 들어가고 이러한 플랜트 모델을 쓰고 이러한 컨트롤 로직을 쓸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이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플라팅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저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눈으로 검증하는 게이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구현이 돼야 할 텐데, 이 구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Rapid Control Prototyping, 뭐 Targeting, Hardware Envelope Simulation Testing, 뭐 Calibration and Measurement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실제 완성된 제어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그 ISO 26262 같은 자동차 개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절차가 베이스로 하고 있는 V사이클 모델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고, V사이클 모델의 각 단계에서 어떤 툴과 메서돌로지가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V사이클의 가장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라기보다는 가장 바닥에 있는 단계가 타겟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겟팅이라는 단계는 결국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단계인데, 코드를 만들어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그림에서 코드를 생성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그림을 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코드를 그때부터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이 단계에서, 타겟팅 단계에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코드를 만들 때 어떤 코딩 가이드라인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코딩 가이드라인 없이 막무가내로 코드를 생성해내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코드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 모델링을 아무리 잘해봤자 코드를 만들어낼 때 코드 퀄리티가 낮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하는 코딩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C 코드, 제어기에 들어가는 코드들은 대부분 이제 C 코드이기 때문에 C 코딩 가이드라인을 많이 쓰는데, 그때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미즈라 C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미즈라 C 가이드라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라 C 가이드라인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표준인데요. 미즈라는 모터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릴라이어빌리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 표준은 1990년대 초반 정도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정부에서 R&D 펀드를 가지고 이제 영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벤틀리 같은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과 과제를 하는데, 그 과제를 한 결과로 만들어진 코딩 가이드라인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유지 관리가 되면서 C 코드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C++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린 그 모델 기반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즈라 C라고 하는 걸로 발전이 되어 이어집니다. 그림이 보시면은 98년도에 이제 미즈라 C 첫 번째 버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두 번째 버전이 나오고, 2012년에 세 번째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최신 버전이 미즈라스 2012년 버전인데요. 실제로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보통 2004 버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2004, 2012두개 버전이 사실은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서 대동소이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주고요. 대신 2012년 버전이 조금 더 읽기 편하도록 이그잼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조금 정교화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툴들이나 메소돌로지들이 200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2012년 버전으로 많이 넘어가 있진 않은데, 지금 이제 2012년으로 많이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즈라 C라고 하는 그 책자인데, 저 책자를 구매를 하면은 어떻게 C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참고로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버전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다운받을 수는 없는 파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PDF 파일로 제공이 되는 가이드라인인데, 총 159개의 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의 디렉티브와 143개의 룰이 있는데, 디렉티브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하이 레벨에서 표현되는 어떤 룰이고요. 두 번째 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실제 코딩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즈라 C 가이드라인의 챕터를 보시면,
뭐 개괄적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렉티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룰에 대한 설명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고, 이게 어떻게 이용한 거고, 그리고 미스라시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렉티브와 룰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디렉티브를 몇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DI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디렉티브라는 의미고요. 디렉티브 1.1이라고 해서 위에 보시면은 임플레멘테이션의 비헤이비어가 프로그램 결국은 이제 다큐멘테이션과 그 다음에 얼마나 이해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돼야 된다는 좀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저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저거는 디렉티브입니다. 실제적으로 코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스페시픽한 룰이 아니고요. 이거를 이런 식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하이 레벨의 디렉티브라고 보시면 되죠. 저런 것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디렉티브가 있고 저게 이제 C 언어에 적용이 되는데 C90 혹은 C99 여기 이제 C 표준이죠. C 표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 디렉티브가 mandatory인지 즉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required 지키면 좋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인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advisory 저거는 그냥 지키면 좋겠다 정도의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이 다 각각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ndatory인 거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저거는 안 지키면은 미스라시를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뒤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저거는 deviation이라고 하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dev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OEM 혹은 흔히 말하는 갑이랑 을 사이에 합의를 해서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걸 합의해서 쳐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deviation이라고 하는 다큐먼트를 자동차 회사랑 그다음에 부품사랑 소프트웨어 개발사랑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증빙을 하게 되면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합의에 의한 거죠. 그래서 mandatory냐 아니면 required이냐를 따지고 그다음에 required인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deviation을 하거나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rule이라고 하는 거는 좀더 코딩에 가까운 것들이죠. 마찬가지 여기에도 required이냐 아니면 mandatory냐 그런 뭐 카테고리가 주어지고 C코딩 표준, C 언어 표준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nalysis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decidable이냐 아니냐, decidable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 룰이 기계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의미합니다. 즉, 이 룰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OK 혹은 NO 사인이 나느냐라고 하는 게 decidable, undecidab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single translation unit 혹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C 코드 파일 하나만 보고 이걸 decide 할수 있느냐, 혹은 C 코드 여러 개를 보고 어떤 통찰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ecidable이고 single translation unit의 경우에는 그 C 파일 하나만 어딘가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걸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서 아, 이거는 이 코드는 룰 바이올렛이 없습니다라고 뱉어줄 수 있는 거죠. 혹은 디사이더블이 아닐 경우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 주게 됩니다. 미스라시 표준에서. 그래서 미스라시 룰들 전체적으로 mandatory인 것들과 advisory, required인 것들에 대한 어떤 비율, 혹은 decidable, undecidable에 대한 비율, 그다음 시스템, single source에 대한 비율들을 좀 적어봤는데, required인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그다음에 decidable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single 코드로 검색이 끝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근데 나머지 예외적인 부분들은 좀 처리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프로젝트나 툴 벤더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그 코딩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거를 전부 다 사람이 다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툴들입니다. 저런 툴들을 사용해가지고 C 코드를 집어넣으면 어떤 룰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를
배터 중 그런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뭐 대부분 다 이런 툴들을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런 툴을 통해서 리포트를 받지 않으면 아예 양산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각각의 룰이나 디렉티브에 대해서 지켰는가, 어떤 툴을 이용해 가지고 지켰는지를 판단했는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리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나 부품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때 비즈니스를 먼저 적용을 하면서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은 급하니까 개발을 하고 개발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와서 비즈니스 코딩 가이드란 지켰는지를 툴을 이용해서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게 되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똑같이 본 케이스인데, 코드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룰 바이올레이션이 몇만개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2만 개, 3만 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딩 룰 벗어나게 2만 개, 3만 개를 코드 레벨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개발자들이 하는데, 지난번 보니까 한 200개쯤 하고 포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사실 그거를 2만 개, 3만 개를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그걸 고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미스라시 가이드를 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스라시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망칠 수가 있다라고 아예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망치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막판에 와가지고 저거를 이제 그 코드를 다 바꾸려고 한다면은 공수도 엄청날 것이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오히려 빈대잡는다고 초과상관 태울 수가 있는 거죠. 코드를 다 만들고 테스트를 다 끝냈는데, 코딩 룰을 고치기, 코딩 룰을 준수하기 위해서 로직을 바꿔야 되죠. 로직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동작하던 게 동작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코드를 바꾼 게 엉뚱한 데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증해 놓은 모든 검증 케이스가 전부 다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프로젝트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미즈라시 가이드라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왕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젝트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즈라시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막 그때부터 뭐 얘기 나오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을 얘기할 내용인데요. 오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토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결국은 그 모델 기반으로 개발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코드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코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로직은 복잡한데, 즉 걔가 표현하고 있는 수학적인 모델은 굉장히 복잡한데 구조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시스턴스 토리즈가 없기 때문에 인풋 배리어블 들어오는 게 20개가 있고, 그 20개 배리어블을 가지고 복잡한 수학적인 연산을 하고 결과를 뭐 5개 배리어블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낼 건데요. 그 만들어낸 코드를 ECU에다가 인테그레이션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코드들을 그냥 다 갖다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ECU에 OS가 올라갈 것이고, 그 위에서 이제 리얼타임 OS 위에다가 그 스케줄링을 해야 될 것이고, 스케줄링 된 것을 가지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연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다 해주는 게이 오토사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지금은 100%다 오토사라고 하는 표준 아키텍처에 맞춰가지고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토사를 사용하지 않는 최근의 프로젝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OEM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발주를 낼때 어떤 오토사 표준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다 발주를 내게 됩니다. 오토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배경은, 기존에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ECU를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ECU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 혹은 CPU가 바뀌게 되면은 매번 다 재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개발하는데 공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재개발하지 않고 표준 API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표준 API를 만든 게 오토사 표준입니다.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은 흔히 이제 오픈 시스템, 유닉스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이 포직스라고 하는 표준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하시죠. 그런 저처럼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OS가 그걸 해준다라고 하는 게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자동차 쪽에는 그거를 표준화 한 게 오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일의 벤더들 위주로 해가지고 오토사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사 클래식 플랫폼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포직스 OS를 기반으로 하는 오토사 어댑티브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통적인 리얼타임 OS 기반의 오토사 클래식 플랫폼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2018년도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은 4.4버전이 최종적으로 릴리즈가 되었고 4.4버전을 보시면은 뭐 멀티코어 CPU라든지 뭐 시큐리티라든지 뭐 이더넷 사용이라든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최신 기술들 이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혹은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뭘 사용하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시려고 한다면은 오토사 표준을 보시면 되는데요. 오토사 표준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실 수가 없는 게 저 표준의 총 그 페이지 수가 수십만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다 볼 수가 없는 정도의 표준의 양이죠. 그래서 읽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읽어서 좀 참고하면은 자동차 아키텍처, 소프트 아키텍처의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다 표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키 컨셉들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제가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좀 넘겨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는 개념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연결시키는 버추얼 펑션 버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 구현하는 리얼타임 인바이러먼트, RTE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이쪽 방법이 보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컴포넌트 베이스 디벨롭먼트죠. 그 CBD라고 보통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리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쪽에도 좀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CBD 말은 많은데 사실은 거의 현실적으로 적용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CBD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퍼시스턴 스토리지가 없기 때문에 CBD 모델이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모델이. 그래서 CBD 모델에 컴포넌트를 놓고 컴포넌트의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로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놓게 되면은 다 끝납니다. 이쪽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구현할 때는 리얼타임 OS랑 잘 매핑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케줄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는 그림이 다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가 박스로 만들어져 있고 인풋 포트가 들어가고 아웃풋 포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설계하면 설계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설계가 되고 최종적으로 구현될 때 중간에 라인을 두고 설계할 때 CBD로 설계를 하고 밑에 구현할 때는 리얼타임 OS 기반으로 구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 방법론과 구현 방법론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방법론이랑 개발 방법론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인풋 아웃풋 포트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다 오토사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샌더 리시버, 어싱크로너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구현을 할 때는 이것들을 실제적으로는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펑션들을 만들고 그 펑션들이 설계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주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 매핑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다가 매핑을 시켜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최종적인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리얼타임 OS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현이 끝나게 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ISO 26001의 중요한 V-Cycle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MVD, 베즈라시 가이드라인, 오토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다 나이파랑 저희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에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우리 나중에 안전 가이드가 만들어지면은 이 안전 가이드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